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또 즐거운, 네, 기분 좋은 날이에요. 왜냐면 지금 짜잔, 네, 알지? 8월 7일 날 불었던 네 트리나드 올리브 합사시켜 놨다가 지금 이제 애들이 부화돼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금 트리나스 올리브나 어스앤바라 오렌지바분이나 소용종들은 부화주기가 엄청 빨라서 자연 부화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알집을 꺼내거나 이러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너무 주기가 짧은 애들을 굳이 빼서 좀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부화돼야지 애들이 더 건강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올리브는 무조건 자연 부화를 시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모든 개체들은 다 자연 부화돼서 나온 개체들이고요. 지금 보시면 네, 문제는 자연부화 시키면 애들이 이런 뚜껑이나 이런 데도 매달려 있을 수 있어서 예, 뚜껑 열고 닫으실 때 주의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망으로 한번 대놓으셔야 돼요. 좀 입구가 너무 넓은 데다 놔두시면 얘네들은 나무시성이죠? 나무시성이다 보니까 올라타서 나와버려요. 지금 사육장은 타란테라로 벽면 세팅해서 했는데 좀 많이 뭉개졌어요. 이쪽 부분이 지금 뭉개진 거예요. 다 원래 여기까지 끄트하게 있었는데 뭉개져서 부셔진 거예요. 예, 습도가 계속 부서져서 지금 저게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따단, 네, 올리브가 돌아다니고 있네요. 유채가 벌써 유채가 됐어요. 유채가 되고 저 바닥에도 지금 타란테라 습성 자체가 습기를 유지해야지만 얘네들이 부셔지지가 않고 네, 유지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 물을 계속 넣었는데 벌써 또 말랐네요. 바닥이 많이 말랐네요. 얘네들은 약간 습도가 높아도 알집을 잘 물어요. 잘 물고 잘 부화가 돼서 잘 나오는 개체 중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세팅해 놓고 키우시다가 그냥 암수 합사시키고 메이팅 되면 새끼 알집 물고, 네, 알집은 어떻게 물는지 아시죠? 뭐 벽면이나 아니면 중간에 그물 형태로 물어놔요. 지금 물어놔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뭐 4주, 길면 4주, 짧으면 3주 만에 부화돼서 나와요. 지금은 20일, 지금이 8월 28일이에요. 8월 28일, 네, 7일날 지금 물었고, 아, 알집 문 건 7일날 저희가 확인한 거고요. 조금 더 빨랐을 수 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어미가 같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사육장에 옮기고 하니까, 네, 쏙 저 안에 지금 뒷다리만 하나 보이네요, 좀. 네. 네, 올리브 애들 새끼들이 너무 귀여워요. 이뻐요. 색깔도 이쁘고. 먹성도 좋고 잘 크고 소용종이긴 한데 네, 이쁘죠? 이뻐서 저희가 이벤트도 한번 했었죠? 메이팅도 암수 합사만 시켜놓으시면 먹이만 충분히 주시면 쉽게 되고 네, 이렇게 새끼도 쉽게 집에서 볼 수 있어서 네, 초보자들도 쉽게 메이팅 할 수 있는 개체 중 하나입니다. 지금 안에 버글버글 하는데 버글버글한 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제 밖에서는 아예 안 보이네요. 거미줄 때문에.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는 먼저 부화돼서 나왔고 얘는 이제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또 개체 옮겨서 지금 이 사육장 타란테라로 세팅해서 한 사육장에서만 올리브가 네, 벌써 세 번째 부화된 거예요. 네, 청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세팅한 데다가 이제 암컷 그대로 있었고요. 얘가 지금 세 번째 메이팅해서 세 번째 나고 작년에도 나왔고 이제 작년에 두 번 나왔고 네, 올해 한 번 네, 나온 거예요. 어쌤 합사. 네, 지금 얘도 보면 저게 보여질라는지 모르겠네. 저 안에 알집이 그물 형태로 매달아 놨어요, 암컷이. 근데 저기선 잘 안 보이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거미줄이 두껍게 쳐진 부분이 있고 아래 살짝 하얗게 보이는 비치는 거 보이나요? 네, 저 부분이에요. 저 부분이 알집이고요. 얘는 아직 부화 안 됐네요. 날짜를 제가 안 써놨어요. 언제 했는지. 얘도 곧 나올 거예요. 나머지 애들 합사시킨 애도 꽤 있는데 다 네, 나올 겁니다. 소형종들, 작은 개체들, 약간 작다고 해서 아주 작은 건 아니고요. 자, 중간 정도 소형종 애들도 부화의 시간이 되게 엄청 빨라서 네, 꼭 자연부화 시키세요. 억지로 빼내지 마시고, 빼서 이렇게 망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괜히 뺐다가 망하지 마시고, 걔네들 유체 스파나 알들을 관리하는 게 좀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고 빼지 마시고요. 굳이 네, 오래 걸리는 애들이나 빼시고 이렇게 금방금방 잘 나오는 애들은 네, 생물 어미한테 맡겨 놓으세요. 어미가 관리하고 하면 네, 어미가 지금 보이죠? 저기 다리? 네. 어미가 관리하면서 관리되면 애들이 더 건강하게 나와요. 건강한 개체들만 잘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절대 빼내지 마시고 네, 자연부화 시켜서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새끼 때 진짜 예뻐요, 올리브. 개인적으로 새끼 때 너무 이뻐서. 이쁘네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새 메이팅 합사시켜 놓고 한 게 많아가지고 계속 새끼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 짠! 추가 영상입니다. 손이 더럽네. 네, 더럽네요. 지금 올리브 지금 암컷을, 네, 올리브 암컷을, 네, 지금 분리했어요. 지금 사육장에서 꺼내서 이제 애기들, 유체들 분리하려고 꺼내서 암컷만 따로 빼고 지금 분리하다가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 신기한 거를 발견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사장님? 올리브 스쿼트. 스쿼트? 네. 올리브 스쿼트예요. 지금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신기한 게 뭐냐면, 얘를 스쿼트, 암컷 합사를 시켜놨는데, 스쿼트이 아까 전에 빼려고 하는데 안 보였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암컷이 잡아서 죽여서 넣어놨어요. 새끼들 먹으라고, 먹이를 넣어놨어요. 보통은 많이 녹여서 넣어놨었는데, 그냥 대충 녹여놓고 그냥 넣어놓은 것 같아요. 새끼들 먹이로 지금 이 안에다 넣어놓고 새끼들 먹이 준 것 같아요. 신기하죠? 보통은 이런 경우를 보기 힘들어요. 뭐 합사를 시켜놓고 오랫동안 놔두면, 보통 스쿼시를 놔두면 보통 암컷이 스트레스 받아서 RGF을 잘 안 물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 스쿼트를 잡아먹거나 일정 기간에 있다가 스쿼트를 빼놓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RGF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새끼 나온 영상 찍을 때도 스쿼트 안 보였다 싶었는데, 지금은 스쿼트를 잡아다가 네, 애들 먹이로 이렇게 구석 맨 안쪽에다 넣어놨네요. 네, 그래서 신기해서 추가 영상 네, 찍네요. 이 스쿼트 어떡해, 오빠 달라붙어서 먹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수컷이 엄컷의 영양분으로도 되지만 네, 새끼들을 위해서 몸을 희생해서 네, 먹이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네요. 네, 신기하네요. 네, 지금 먹고 있죠? 아이고, 먹고 있네요. 네, 붙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 신기한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녕. 불쌍해. I'm alone, I'm a broken home, I gave you